오, 오, 멋있다. 딱 해서 딱. 아, 되네. 잠깐만. 자, 오늘 뭐 아주 엄청난 녀석을 해볼 겁니다. 레고 임페리어 스타 디스트로이어에 이어서 이번에도 엄청나게 큰 녀석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녀석은요, 핫토이에서 나온 89 배트모빌 되겠습니다. 아, 우와 씨. 짠짜라잔. 박스 아트도 멋있어. 어, 나 안 보여. 요 녀석입니다. 크기 자체가 엄청나죠? MMS 170번이고요. 우리 세대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사이에 우리 상추들은 오히려 요즘에 나오는 그런 텀블러나 이번에 저스티스 리그에 나오는 배트맨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공감되고 익숙한 그런 녀석입니다. 이번에 그 레고에서 나왔잖아요, 신제품. 그 녀석도 기회가 되면 제가 구입해서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 녀석을 그 당시 구로에 가서 60만 원 정도의 중고 개봉품을 구입을 해왔습니다. 3년 전인가 2년 전 연말에 샵에서도 이걸 막 떨이해가지고 한 40만 원대에도 팔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미처 구입을 못했고 조금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정가보다는 조금 싸게 샀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89 배트맨과 89년도 조커는 없습니다. 떨렁 이 자동차만 있어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게임 오버. 안쪽에 이거 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또 본품까지 칼로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안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텀블러보다 거의 1.5배 이상 큰데 가격은 텀블러랑 시세가 비슷하다는 거. 물론 뭐 인기랑도 비례를 하겠죠. 설명서 하나 들었고요. 휠은 아닌 것 같고 요 부속품들이 있고요. 와, 진짜 커. 진짜 커, 진짜 커, 여러분. 아, 이제 앉았네요. 이게 껍데기 자체가 그냥 보호 플라스틱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화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쫘자작 나와서 이 배트모빌을 감싸는 프로텍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 멋있어. 아, 이걸 뜯지도 않았는데? 아직 요 실드도 안 뜯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개봉만 했다 뿐이지 미개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금 다 붙어있는 상태예요. 요걸 이제 열어야 됩니다. 이거를 풀어야지 배트모빌이 떨어져 나오게 돼 있네요. 요런 식으로. 아우, 담았어. 아우,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눌러주세요. 텀블러와는 어떤 다른 매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긴 게 들어옵니다, 가운데 쪽은. 다 좀 다르게 생겼는데 큰일 났네. 나중에 조립을 어떻게 하지? 저도 조금 헷갈릴 때는 제가 올려놓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요. 아, 여기 앞뒤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대하고 길고 멋있는 녀석입니다. 멋진 유선형의 배트모빌을 보십시오. 너무나 잘 빠졌습니다. 그냥 봤을 때도 너무 예쁘고요. 옆에 바퀴도 너무 잘 빠졌죠. 바퀴 자체가 배트맨의 문양을 하고 있고 이 녀석도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 안 빠지네요. 사이드에 이런 부분들도 기계적인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다 느껴지고요. 여기서 가장 포인트 뒤에가 너무 잘 빠졌죠. 물고기 모양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배기통 부분도 작은 거 4개, 큰 거 1개, 큰 거 안에도 6개의 작은 배기구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굴러가죠, 뭐 당연히. 어? 락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설명서를. 생각보다 굉장한 기믹들이 많이 있습니다. 뒷바퀴가 이렇게 걸려있어요. 전시품이다 보니까 굳이 이걸 굴러가게 만들면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잠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바퀴가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 녀석이 이 배트모빌을 공중에 띄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영화에서도 이 녀석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 좌석으로 되어 있어요. 좌석으로 이렇게 딱 넣게 돼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 바닥에 맞아요? 와, 그러면 이제 공중에 떠 있고 이런 식으로. 오, 멋있다. 뒤쪽에 이제 건전지를 넣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열어주면요, 여기에 건전지를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여유 공간이 조금은 있고, 여기를 열어주면 아, 새거다, 새거. 실리카겔이 들어있고요. 건전지는 크기로 봐서는 AA 건전지 3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3개가 들어가고요. 일단 온을 한번 해볼게요. 우와, 여기 테일램프의 불이 일단은 들어옵니다. 온을 해보면요, 뒤쪽에서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여기
안쪽 부분까지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불이 아주 멋지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안쪽에도 라이트가 지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떼주면 발사체 같은 게 하나가 들어있죠. 이쪽도 뭐가 빠질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큰 의미를 찾아볼까 했는데 요 정도로 닫아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조리안도 너무 구입하고 싶은데 그 녀석은 중고여가지고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리뷰를 위해서 기꺼이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메일 주세요. 기타 루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루즈로 기관총이 발사되거나 이런 것들을 또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서를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와, 이게 그런 게 되네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루즈에 도장처럼 생긴 게 하나 있어요. 도장. 이게 도장이 아니라 이게 마그네틱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요. 우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이 녀석을 들어줄 수 있게. 와, 여기도 딱 해서 들어주면 이 안에 내장 기관포가 이렇게 탁. 우와, 개멋있어. 우와, 진짜 씨. 여러분, 이렇게 총알까지 내려가주면 같이 안으로 들어가고 뽑았을 때 또 같이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소름 끼쳤어요. 그냥 밀어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여기 R, 여기가 L. 양쪽에 이렇게 뭐가 꽂을 수 있는 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열어주면 이 녀석을 우산처럼 펼쳐주는 겁니다. 꽂자면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또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서질까봐 제가 세게는 못 펼쳤는데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오른쪽 왼쪽 다 됩니다. 오, 이것도 자석으로 열리네요. 어떤 걸 넣는 거죠? 그냥 빠지는 건가? 컵홀더는 아니잖아요. 뭐지? 분명히 뭐가 있을 텐데. 비어있는 데는 이제 루즈를 여기다 넣어서 이제 채워주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딱 맞겠죠? 아, 이게 그거야? 얘를 원래 여기에 이제 날개를 꽂아서 비행기 모드로 변신을 시킬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비행기 루즈는 따로 안 들은 것 같은데요. 어디 뭐 껴있진 않겠지? 아, 있네. 있어, 있어. 아, 요거 두 개 들었습니다. 아하, 앞쪽에 평소엔 이걸 닫아주고 열었을 때는 이걸 빼고 이 녀석을 꽂아서 비행기 날개처럼 이렇게 해서 비행 모드로 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의미 없다. 사실 영화상에서도 날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날개가 이렇게 작은데 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8개가 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갈까요? 아, 아까 개구나. 여기에 넣는 거 거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 잘 찾았죠? 자석을 딱 대고도 여기를 열어주면 배트맨의 폭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녀석들을 또 내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 열려서 앞으로 징 나오거든요. 우와, 멋있다. 우와, 안쪽에도 보시면은 내부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조향장치부터 해서 왼쪽에도 스위치 부분, 볼륨 버튼처럼 되어 있는 것들 아날로그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세 개가 각각 따로따로 다 움직여지고요. 등받이 뒤쪽에도 기계적인 표현들 이런 버튼들이 이게 위아래로 딸깍딸깍까지는 못하는데요.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오, 그리고 핸들도 움직이나요? 아, 핸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바퀴는 같이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조향장치가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라이트를 켜주면 어떻게 돼요? 와, 안쪽에도 불이 굉장히 멋있게 들어옵니다. 실제로 배트맨 피규어가 앉았을 때 불을 켜놓고 있으면 멋있는 장면을 재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쪽에 불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멋있고 안에 탑승시켜보고 싶은데 89 배트맨이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저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배트맨이라도 한번 넣어볼까 했는데요. 등치가 워낙 커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루즈가 마지막으로 요 녀석 하나가 들었어요. 요게 지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들릴 수 있게 여기를 꽂아서 여기를 딱 걸어줄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렇게 딱 꽂아주면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여기까지가 딱 걸리네요. 사실 이거 뭐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넣었을 때 완벽하게 딱 넣어주지 않는데. 아, 되네? 이렇게 해서 89 배트모빌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89년도에 배트맨과 조커가 없지만 단독 DP만으로도 빛을 내는 텀블러 못지않은 멋진 자동차 탈 것이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유구 이런 게 조금 열리지 않는다라는 단점은 단점이라면 단점일까요? 열리네요. 주유구도 이렇게 열립니다. 워크.
큰 의미는 없지만 연비가 한 3 나오려나? 3?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또 잘 보내시고요. 저도 연말 동안 또 여러분들께 좋은 피규어나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